좋은 타이밍에 지금 자리 기다렸네요. 맞죠? 이탈리아노. 뭐야? 어머나, 삼겹살. 대패 삼겹살. 어머, 대패 삼겹살. 김치볶음밥도 있어요? 비빔면. 어우, 맛있겠다, 비빔면. 그죠? 이거 다못 먹겠어요. 미도우라 그럴까? 불러올게. 같이 먹게요. 미도우라 그래요. 젓가락, 숟가락이 없네요. 젓가락, 숟가락이 없네. 이거 우리끼리는 다못 해치우니까 또잘 먹는 또 미도가 있어야 될것 같아. 밥이 세 개. 이렇게까지 세 개. 세 개. 이탈리아노. 고추. 쌈장. 고추랑 쌈장이랑. 이거는 내국. 김치국이네. 주자야, 스포츠 박사가 크크크크크크 다음에 이때방 가서 꼭 먹어봐라 기절각이다. 알겠어 오빠. 육대빵이라는 고깃집이 있는데 진짜 맛있나 봐요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진짜로. 오빠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빠. 안녕하세요. 미도야, 너는 비빔면 없어. 네? 너건 없어. 어머나. 가위바위보 짜고 여기 앉아요. 아, 일로 앉아요. 왜냐 거기에 좁아갖고. 아, 네. 그 공주가 앉으면 고소공포, 아, 고소공포증이 아니라 회색공포증 와요. 안녕하세요. 가위바위보 짜가지고 이긴 사람이 먹는 거예요. 한 명은 탈락이야. 누가 재수 없는지 안 보겠어요. 아니, 얘 요즘. 우리들이 찐을래. 좋아서 지내자지. 으쌰, 으쌰. 그래. 자, 이거 가위바위보. 비빔면 먹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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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풀이. 땄구나 또. 또 짰어, 또 짰어. 남잔 무긴 거 알죠, 미도 언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언니가 미안해요. 권성기납. 언니가 미안해요. 잠시 내가 갈아탔었거든요. 좀 덜어줄까? 먹겠습니다. 게임은 게임인데 그러면 안 돼요. 맞죠, 맞죠. 게임의 결과에 맛있어요. 역시 삼겹살이랑 비빔면 궁합이 와. 감사합니다. 잘 먹어요. 여기서 나쁜 년 만들 수 있어요. 아, 공주가 그렇다니까. 아, 일로 와, 미도짱. 좀더 줄게. 어, 아니요. 밥도 먹어야 돼. 그건 또 그래요. 맛있어. 야, 삼겹살 얹어서 먹어봐. 맛있다? 이맛 알지? 비비가
오늘 출근 아니에요, 비비? 비비 오늘 나오지 않나요? 금요일이니까. 그럼 무슨 틱톡 방송을 한다는 거야? 비비 아직 안 나왔죠? 네. 그럼... 오늘 비비 쉬는 날인가? 볼까? 나오지 않나? 저 사람이 억울해. 피디 오늘 나온 날인데? 응. 그죠? 11지수 아닐까요? 아, 비비가 그냥 틱톡 방송도 한다는 말 같아요. 틱톡을 하겠죠. 춤 잘 추니까 틱톡해도 맛있겠다, 비비는. 어머, 얘. 잘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일반 사람들이. 그렇죠. 어머, 계란 먹어요. 감사합니다. 언니 계란 좋아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언니 계란은 싫어요. 너무 맛있다. 아니 3일 전에 싹샌드를 시작했거든요. 어? 싹샌다? 갑자기 왜? 살이 약간 붙어가지고 식욕이 더 파라는 건 뭐죠? 부작용이야. 그거 부작용이에요. 맛있어. 아, 숟가락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왜? 꽂으면 안 되는데요. 왜 꽂으면 안 돼?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 약간 제사할 때 있어. 괜찮아요. 니 물 땐 안 꽂으면 되지. 삼겹살 맛있어. 얼굴 지랄 맛있어. 하하하하. 너무 맛있다, 그치? 응,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혼잣말 하게 되네요. 감자살로 드네. 아, 우리 강아지들이 너무 별나요, 지금 이제. 오늘 사고 나고 외출을 이제 갔다 왔어요, 이제 우리 셋이서. 근데, 그냥 이제 외출까지 이제 가갖고 힘을 좀 빼줬으니까 얌전히 있을 줄 알았는데 어머 그때 벽지를 뜯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벽지를 다 아작내놨어요. 이번에 또 범인은 슈슈인가요? 그러니까 뚜리가 뜯고 있으면 슈슈가 와서 뜯어 완전 뜯어버려요. 아직 어려 장난기가 많은가 봐요. 응? 아직 어려서 장난기가 많은가 봐요. 엄살이 엄살 얼마인지 알아? 귀여운 엄살. 슈슈 턱 두가리 이렇게 잡아 삼털을 살짝 잡았거든. 미안해요.
진짜 깽깽 난리 났어. 밖에도 보면 걔 잡는 자 있겠네. 살짝 잡아도 그래, 살짝, 진짜. 애가 여자라서 그래. 연약하잖아. 또리 보고 배우는 거지, 뭐. 아, 또리도 엄살이 심한 거. 귀여워. 또리는, 하지 마! 이러잖아. 탁 물어. 얘네들은 똑똑해서 개껌을 주잖아요. 딱 잠깐 갖고 놀고 안 갖고 놀아요. 아, 먹질 않고? 3살 정도까지 너도 오래 간다고요? 그다음에 이사 가잖아요. 벽지 안 바를 거예요. 벽을 전부 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요. 진짜. 벽 어떻게 하기로 했어? 벽 전체를 25일 날 계약해요. 아, 그냥 이사하기로 했어 언니. 그냥. 네네. 어머. 1년 동안. 집들이 해야죠. 아니 근데 거기 세입자가 있어요. 어? 세입자가 있어요. 그 속 사람이 나가야지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기존에 살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컴퓨터 들고 갈 거. 아, 딱 들고 갈 거 언니? 지금? 뭐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강아지 때문에 이사까지 가는 건 찐이야. 반찬? 간다 사나다는 고슴도치 두부. 인테리어 업장 오지도 않아요. 왜 안 와? 그 사람도? 모르죠. 내가 테니스볼 입고 테니스 치고 왔어요. 그러니까 테니스볼 벗고 있는데 내 엉덩이를 쾅 문 거예요. 응? 근데 내가 골반뽕을 하고 있었어요. 골반뽕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날 있잖아요, 내가 알아, 뭔 날이지. 엉덩이 볼록하게 하고 있는 아가씨들이 쳐다보면 뭐라 하잖아. 그날 얼마나 많이 뛰어나라는지 집에 가니까 정전기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엉덩이를 탁 물었는데 전기가 탁 튄 거야. 그때부터 날 안 건드려. 귀여워. 뭐 그날 그러면은 엉뽕하고 테니스 치러 간 거야. 네. 시선 집중이었겠고. 우리도 그날 연습하는데 아가씨들이 이 언니 엉덩이만 못 보겠어. 아. 즐거운 인생님 감사합니다. 고마워. 슈모드라고 임무드랑 같이 합쳐야되는 게 나왔나보다. 슈린 그런거죠? 별게 다 나온다. 또 고양이는 사고를 안 치죠? 있는 동만둥이 중에는 사고 치든 쳐요 좀. 뭐? 물그릇 엎어놓을 때도 있고 막. 그리고 이제 헤어볼 같은 거 만들면은 한 군데다 만드는 게 아니고 모르고 있었어. 근데 막 냄새나길 보니까는 베란다 구석에다가 해놨더라고 한 번. 강아지는 얘네 어릴 때부터 같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슈슈 이렇게 털 잡고 입고 있잖아요. 깽깽하잖아요. 또리가 와서 얘는 물어요.
들어보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슈슈를 막 씻기면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지가 와서 내 샤워기를 물고 막. 배은 망덕한 놈 주인도 모르고. 걔들이 그런가 봐. 두 마리를 이렇게 키우면 그런 일이 있나 봐. 그죠? 저렇게 이렇게 펄먹어갖고 나만 죽이고 싶어. 저도 그거 영상 봤어요. 너무 부러워. 고양이가 변기물 내리는 거. 아 진짜? 귀여워. 우리 아침에 변기 물을 먹어요. 내 씻겁했잖아. 누워있는데 그 물 먹는 소리 알지? 찹찹찹찹찹찹 이런 소리. 거실에는 애가 없어. 근데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야. 주둥이가 다 젖어갖고. 그래다가 얘 너 그거 먹으면 큰일 나. 문 내려놓고 나왔대. 변기 뚜껑. 거기에 물이 맺혀있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얘가. 1인당 한 팩씩이에요, 삼겹이. 어머. 쌈이 있었네. 어머, 민준이 왜? 뭐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왜 들은 건데? 조카들이 왕따 시키나? 그죠? 우리 집 쇼 바닥 났어요.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나 이사할 때쯤 샀던 조카 말하는 거잖니? 애들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물감으로. 벨라다, 진짜 벨라다. 얌전한 종자라 봐서 안 왔어. 나 컴플레인 걸어야 되겠다. 두 마리니까 두 마리 다 사고로 같이 쳐요. 아니, 슈슈는 얌전했었던데. 안 얌전해. 이제 대놓고 치죠. 어머머. 아 그래서 중문도 의미가 없다 싶어서 그냥 이사하기로 한 거야. 그냥 가게 근처로 해야. 아니 집 근처로 해야. 슈슈 또리는 귀신을 보는 거 같아. 정확히 이거는 호공에다 대고 그렇게 치죠. 귀신이네. 근데 옛날 말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강아지들은 귀신을 본다고. 흰색 강아지가 귀신을 본대요. 우리 언니 또 귀신 무서워한단 말이야. 씨발 음식이. 고양이도 보잖아. 근데 고양이들은 봐도 짖거나 이런 게 없잖아. 한 걸 주시하잖아. 저 이사 안 하는데요. 아 스트레스 이빨 받아요. 아, 지금 스트레스 너무 받아. 아. 그래도 뭐 애기들한테 진심이니까 이사까지 생각을 하지. 맞아. 근데 유난실이 짖긴 하나보다 진짜. 동이도 원래 벨 누르고 그럼 짖었었는데 이 정도로 컴플레인이 들어오거나 그런 적은 없었다네요. 어? 한층 누나야. 네? 어 캔디야 이거 네가 보낸 거지? 야 이렇게 많이 보내면 안 돼. 한 세 잔만 보내. 세 잔만 앞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데 위에 뭘 올려놓지 못해요. 또리가 점프를 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물고 내려와서 같이 뜯어요. 어머어머어머. 옷방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다 걔네. 차고를 하면 항상 핸드폰이 없어. 물고 가요 언니? 얘를 물고 가. 어머. 이 봐봐 지금 이 뭐야 이거. 어머. 뜯어놓은 거? 근데 이 다 뜯어놓은 거 보이죠 이거 지금. 이걸 이렇게 열어놨으면 또 아작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물어봐? 항상 닫아놔. 그러니까 뭘 물고 왔냐면 침대에서 리모컨 이거 두 개를 항상 물고 가요. 그거 없잖아? 그러면 저 개똥통에 가면 있어요. 딱딱한 걸 물고 가네. 여기 이 플라스틱이 지금 다 물에 뜯어놨잖아, 봐봐. 맞네요. 물고 가서 뜯는 거예요, 저거가 지금. 이빨이 많이 근지러운가? 그러게. 이빨 날 땐 지났잖아. 이거 액정 보험 들어놔서 16만원인가 19만원에 한번 고쳤고, 집에 또 이만한 폴더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액정에 나와서 한번 고쳤고, 아기사 핸드폰 물고 갔다가 내가 바로 잡아서 살았고, 항상 담배는 우리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아기새가 한 날은, 야, 니 담배를 왜 이렇게 많이 피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담배 피지도 않는데, 이랬더니. 근데 함부로 살았는데 왜 담배가 없노? 개직하니까 다 뜯어놨어. 어머. 진짜 우리 냐옹이 진짜 착한 거야. 그리고 어저께 신발장, 이렇게 방, 그, 신발. CJ, 캘리디님 슈퍼팅 2,000원 감사합니다. 오늘 결혼식 영상 와서 보고 있는데 와주신 거 다시금 너무나 감사해서 뽕눈물 좀 쏟아요. 근데 평소보다 조금 시켰는데 좀 더 줄이겠습니다. 그래 김지야. 뭐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있어요. 일단 물어 뜯는 건 다 기본인데 비싼 거 안 비싼 걸 안 가려요 얘가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신발 그 문, 방이 조금 열려 있는데 그 들어왔고 아기새 팬티 슬리퍼를 탁 물고 나오는 거예요. 어머. 잡았죠 내가. 아, 그냥 보이는 건 다 그렇게 하네. 옷방 안 들어가는 게 어때요? 옷방 들어가면 난리 나지. 이제. 난리 나지. 큰일 났어요. 교육도 안 되고 인테리어 업자는 오지도 않고. 나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니 안 오는 게 너무 히트다. 돈을 준다고 그래도 왜 안 올까? 바쁜가? 아예 연락이 없어요 언니? 아니 연락은 받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온다고 해놓고 이제 한번 맞춰서 가겠습니다 해놓고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다행히 밖에서 안은 못 열어서 다 방문을 다 닫아놓고 오긴 했는데 지금 거실이 지금 아마 얘들 거실에서 놀고 있을걸요? 근데 좋다. 지금은 딱 잘 시간이니까 아마 얘들이 귀여워. 내가 낮에 뺑뺑이를 많이 돌려갖고 감사해요. 잘못입니다.